헤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저 오늘 10월 18일 금요일 개장전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해외시장 체크부터 해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0.09% 상승 나스닥 0.40%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34% 상승 자 유럽은 상승폭 장 초반에 강하게 가져가다가 밀려버렸는데요 자 독일은 0.12% 하락 자 영국이 EU와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을 합의했는데요 자 영국 의회에서 비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EU 가입 국가들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자 의회 비준이 녹록진 않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상승폭 그대로 반납하면서 좀 밀렸습니다 자 미국도 전일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 합의했다는 소식 그리고 미국 달러가 최근에 좀 약세거든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채금리가 소폭 상승하는 틈을 타서 금융주들이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큰 뉴스 없고요 단기 급등 이후에 양호한 숨고르기 양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나라 야간선물옵션 시장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0.48% 상승 최근에는 야간에서 잘 오르죠 그죠 자 낮에 막 흔들어 놓고 밤에 슬쩍 올려 놓고 그런 행태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콜옵션 13% 정도 상승 푸드옵션 16% 정도 하락 외국인 선물제법 큰 매수 해주고 있습니다 1847계약 매수 자 전일 마감한 미국 시장 이후에 끝난 1시간 더 유지되는 다우 선물 나스닥 선물은 0.21% 마감했으니 한번 체크해 볼까요 0.1 자 다우존스보다 조금 더 올라서 끝났고 나스닥은 조금 밀렸네요 선물이 그죠 요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전일 우리나라 시장 장 초반 상승세 유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좀 밀리다가 막판에 좀 끌어올리는 상황인데 장중에 유료 채팅방에서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 어느 정도 저점 안 깨면 만족하겠다. 왜? 여기가 지금 240일 권역에 저항권에 지금 봉착했단 말이죠. 밀릴 거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송에서 이야기 말씀드렸고 숨고르기 양상입니다. 비교적 우리나라도 2010 인근에서 스트레이트로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숨고르기 양상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코스피를 사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945억 매도한 반면에 기관은 그래도 꾸준히 매수세 좀 들어오면서 844억으로 매수해 줘서 나름 잘 조정받았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0.23% 하락. 자, 그리고 코스닥도 조금 밀렸습니다만, 땡겨 올리면서 0.42%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에 쌍끌이 매도세 나왔습니다. 그에 비하면 선물은요, 외국인이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 자, 선물도 매도하고 현물도 같이 외국인이 매도했다면, 시장이 밑으로 좀 처지려나? 라는 우려를 좀 강하게 해볼 수도 있는데, 외국인이 현물을 슬쩍슬쩍 팔아도 선물을 자꾸 사나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상승 방향에 대한 부분도 열어놨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금 조정받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2600계약입니다 조정으로 마무리 잘 끝내고 나면 다음주 정도에는 반등도 한번 노려보겠다 20일 상승에 대한 16일에 지금 날짜가 매치되고 있으니까 다음주 후반쯤 되면 20일도 매치되죠 그러면 주 초반에 상승 시도가 나오다가 좀 밀리다가 그런 과정들 거치다가 이제 주말 정도 돼서
금요일이나 이 정도 돼서 목요일, 금요일 정도 상황에서 위로 강하게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쌍끌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추가 상승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자, 다음 주 정도 되면, 아직까지 금리, FOMC가 29일, 30일로 알고 있으니까 그 시간에는 아직까지 못 미칩니다만,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시장의 컨센서스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 말 정도를 한번 추가 상승력이 고점 부위를 돌파하는 시도 나올 수 있는 시간을 다음 주말 정도로 저는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일 시황 잠깐 말씀드려보자면요, 이게 아침에 새벽에 하니까 하나도 안 나오죠. 답을 찾았어요. 답을 찾았다기보다 문제 해결법을 찾았습니다. 제가 채팅에 유료방에 날려드렸던 마지막 자료 이거 보고 하면 돼요. 자, 전일 보시면 확연하게 조정 양상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조정 확실하게 했고요. 자, 삼성전자는 다 차익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조정 받을 부분도 어느 정도 예측은 됩니다만 던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 자, 전기전자 약세, 그리고 자동차도 비교적 약세, 그동안 좀 올랐던 조선주도 약세, 그리고 남북경협도 약세. 자, 바이오주는 헬릭스미스 리포트 한 방에 그냥 휘청휘청하고 있고요. 자, 메디톡스는 식약처에서 수출하는 약품 수출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악재를 또 두들맞으면서 한10% 가까이 빠지는 상황. 자,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실적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들 때문에 자, 코스닥에 접근할 때 상당히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라갈 때는 뭐 팍팍 올라가니까 좋게 느끼실지 몰라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전의 양면성처럼 아니면 칼날이 양면의 칼날처럼 올라갈 땐 좋은데 내려갈 때 그냥 10%가 그냥 꼽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닥터K 최근에 다시 한번 더 마음을 다지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요. 코스닥은 비중을 아주 축소를 하든지, 그죠? 코스닥 갈 때는, 그죠? 비중을 지금 KMW 들어가 있는데 양호한 상황인데요. 상당히 좀더 조심해야 되겠다. 변동성 상당히 심하고 실적 시즌 놓고 하면요. 특히, 코스닥 쪽에는, 아직까지 실적이라든지 탄탄하지 못한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흔들림 나온다.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더, 주의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닥터케이는 바이오 괜찮긴 하나, 셀트리온에 집중하자 그랬고, 단기 고점에 있는, 그죠?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만, 조심하자고 이야기 계속 드렸어요. 그죠? 방송을 지속적으로 듣는 분들은, 닥터케이가 오늘 뜬금없이 한 이야기 아니라는 건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공기청정, 미세먼지 이쪽으로 섹터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5G, 며칠 조정받았던 대장들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KMW 편입했고, 자, 통신주가, 나쁘지 않고, 당장, 그죠? SK텔레콤과 KT는 조금 약세입니다. U+를, 편입을 했거든요. 자, 순환매 한번 들어오면 U+ 갈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추천 종목들 한번 가볍게 체크해 보자면요. 자, 하이닉스 20일을 지지하는 마당이니까 추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여기서 반등한다면 오늘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나쁘지 않고 그죠? 지지권이기 때문에 하루 조정 받았으면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그런 패턴들 많이 나오거든요. 위에서 확 밀리면 밑으로 깨야 되는데 깨지 않고 반등. 다시 밀려도 자, 이런 패턴, 다지기. 지금, 물량들 확보하면서 추가로 안 밀리려고 여기 보면 기간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삼성전자 너무 올랐다 이거죠. 뭐, 추가로 더 치우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욕심 딱 버리고 밑으로 좀 조정받으면, 49,500원대 정도 오면 다시 재매수 하면 될 테니까요. 일단 잘 챙겼어요. 시장도 저항권에 있기 때문에
기가 내고 쌍끌이 들어오네요. 야, 삼성전자가 요새 좋아요. 막판에 끌어당기면서 끝냈습니다. 하이닉스도 소폭이나 막 끌어당기면서 끝냈고요. 자, 이제 자동차가 조금 문제인데 반등하다가 그대로 지금 밀리는 상황이거든요. 자, 기관은 좀 받아주고 있으나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미국 쪽에 차량 판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긴 흐름으로 한번 들고 가 볼 겁니다. 자, 카카오도 카카오뱅크의 유상증자 소식 때문에 좀 휘청휘청 하고 있는데 뉴스를 보자면 택시 회사를 또 인수한다. 자, 전방위적으로 수익에 대한 파이프라인 늘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 있는 종목이니까 더 들고 가볼 겁니다. 다만 여기 121선이 좀 무너진다면 조금 곤란해요. 그죠? 이것도 저는 여기서 매수 의견 드리고 반등 나와서 다행이었다 생각했는데 또 그대로 좀 밀렸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그죠?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 치고 카카오톡 안 깔린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할 테고, 그죠? 광고도 지금 게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블록체인 자회사 설립이라든지, 게임 자회사에서 실적이라든지, 카카오페이 오픈 은행 전산망 수수료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택시회사 인수, 그 다음에 대리운전 등등등 기존의 SNS 깔아놓은 카카오톡 깔아놓은 인프라가 이제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러한 종목을 좀 끌고 가지 않는다면 어떤 종목을 끌고 갈 거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장 동력이 충분히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것은 외국인이 말을 해줍니다. 지분이 쭉 늘어나고 있어요. 기관도 최근에 좀 주춤합니다만, 그죠? 여기 기점으로 보면, 그죠? 어느 정도 좀 지분 확대하다가 조금 축소되는 조짐은 있습니다만, 여기 보이시죠? 자, 외국인이 쭉 받아주고 있는 회사다. 자, 현대 엘리베이 전일 강하게 반등해서 좋다 그랬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남북 경협이 또 좀 주춤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급등까지는 기대하고 있진 않습니다. 만, 낙폭 과대다 생각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닥터케이가 비교적 잘 맞추고 있다. 뭐 여러분들도 다 어느 정도 예측 많이 가능한 행태를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가 좀 읽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남북 경협, 북미 간의 비핵화 내지는 합의 스몰 딜이라도 또 놓은다면, 그죠? 영변 정도 핵 폐기한다면 지금 현재는 미국이 영변 앤드 다른 추가 핵폐기 다 해라. 그러고 나면 경제 제재 한 거 풀어줄게 하니까, 아니 다 폐기했는데 안 하면 안 되는, 안 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뻗대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좋다. 영변 핵폐기 해라. 그럼 우리도 너거 지금 수입 원유 수입이라든지 석탄 수출이라든지 경제 제재 좀 풀게. 이렇게 하면서 합의가 하나 논다면 여기 위로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조금 더 긴 흐름으로 이것도 들고 가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전일 한 절반 정도 청산했어요. 한 절반 정도 청산 의견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이오가 흔들흔들하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바이오가 너무 흔들거려요. 지금 보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그에 비하면 셀트리온 잘 버티고 있다. 그죠? 중장기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있고, 어제서야 절반 매도하자 그랬습니다. 그죠? 자, 이제 밑으로 퉁 하고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반 잘 챙기고 간다. 자, KMW는 여기 박스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매매. 5G의 뭐 대장이기 때문에 코스닥을 좀 땡기려고 한다면 5G 대장인 KMW가 같이 동반 상승해야 된다 생각하고 한 3-4일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적절히 잘 매수했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수익권이고 반등 나올 때 여기 박스권 상단 정도 79,000원, 80,000원 정도 갈 수 있다 보고 단기 트레이딩
들어갔는데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네요. 일단 성공입니다. LGU 플러스도 일단 단단하게 241 빼고 돌파 이후에 상승은 강하게 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추가 상승 한번 해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선침에 들어갔다. 별로 문제 없다 생각합니다. 통신주가 너무 안 갔거든요. 한 번쯤 나도 안 가자 하면서 들어온다면 순환매 예측도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진다. 자, 마무리할 텐데요. 바이오주들 한번 빨리 돌려볼게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아직까지 뭐 양호한 상황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뭐 전일 조금 축소했었어야 좋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자, 휴젤은 시원찮고요. HLB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팀 K, 선수가 두 명인데요. 50몇 프로입니까? 와, 대단해. 정말 대단합니다. 잠깐 볼까요? 바이오킬러입니다. 바이오킬러. 한 명의 선수는 바이오킬러. 저에겐 두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셀트리온 중장기 계좌. 삼성전자하고 가지고 있는 거 청산 어저께. 그죠? 제가 둘다 매도 의견 드리니까. 그냥 1680 챙겨버리고요. 자, 계좌 2. 어저께 좀 챙겼으니까. 야, 죽입니다. 또 다른 선수 한번 볼까요? 또 다른 선수 한번 볼까요? 파이어킬라. HLB 생명과학 44% 수익. 야, 죽인 거 아닙니까? 셀트리온 4.8%. 그죠? 야, 죽여요, 죽여. 단타 선수입니다, 단타 선수. 치, 닥터캔 뿌듯합니다. HLB 우리 선수 이게 여기서 잡아가지고 50%인가 먹고 차익 실현했어요. 아까 밑에 보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들어가야 50% 먹어내는데 꼭대기에서 들어가면 잘못하면 박살난다 이겁니다. 메지원 이런 거 그죠? 조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신라젠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헬릭스 미스 그냥 이틀 동안에 24% 빠졌습니다. 메디톡스 그냥 무너지고요. 여기 하단에 있는 종목들 관심 끄시기 바랍니다.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셀트리온 관심 가지자. 조금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은 눌려주면 17만 한 7천원 이 정도 선으로 눌려주면 내지는 18만원 초반 정도에서부터 한 번, 두 번, 세번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가능하니까 조금 기다려 보셔라. 가지고 계신 분은 못 던졌다면, 좀 밀린다면 조금 청산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 상승한다면 가지고 있는 물량도 홀딩이고요. 20만 정도 노려본다 했습니다. 처지면, 그죠? 다시 팔았던 물량 사 넣으면 된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신주, 그리고 5G 쪽으로, 관심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바이오주는 조심하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조금 조정도 가능한 구간이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컨트롤 잘 하시자. SK하이닉스는 추가 상승도 한번 노려보겠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계신다면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광고 나올 때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공유 한번 날려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자, 셀트리온 관심들 많으시니까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방송 1회부터 16회까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1회 올려놓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공부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죠. 자, 방송의 컨셉을 좀 바꿨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물론 전날 방송 올리고 난 다음에 보셔도 뭐 상관없겠습니다만 미국의 상황을 그리고 해외 시장 상황을 야간 선물 시장 상황을 알수 없기 때문에 아침에 하는 것이 더 유효하다 생각하고 올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